노무현 탄핵 정국 당시에 추미애 의원을 발언을 보십시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탄핵안은 득보다 실이 많다. 자, 이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양문석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하했다고 해서 그토록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요, 박찬대 원내대표를 메신저로 보내서 조정식 의원을 꾸라앉히고 정성호 의원을 꾸라앉히고 추미애 의원의 무게를 실어줬다면 노무현 탄핵 표결에 찬성을 한 인물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싸이의 이 강남스타일 공연을 유튜브로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열광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10년 전에요. 미국에 가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미국 사람들 앞에서 강남스타일 그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정치만 보면 희망이 없어. 미치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유튜브도 안 봐요. 사람들이 방송도 안 봐. 시사를 안 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냐. 국회로.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코미디 같은 일. 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추미애 당선인의 이야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모레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16일 날. 목요일이니까 아마 우리 방송에서 오후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찐명 중에 찐명이죠. 찐명 중에 찐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386, 486, 586은 이재명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노동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이른바 경기 동부죠. 경기 동부의 세력들과 같이 성장을 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범위를, 나와 바리를 일보는 거예요. 범위를 확대해 왔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자기의 측근이나 자기의 영향력 아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폭넓게 넓은 범위로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은 친명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이제는 정치적인 생사고락을 같이 하게 돼버린 사람들은 찐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근에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천도 물먹어버린 박용진은 아예 친명도 아니고 찐명도 아닌 거야. 임종석은 친명도 아니고 찐명도 아닌 거예요. 윤건영도 뭐 이인영도 친명도 아니고 찐명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박찬대 전 최고위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자, 박찬대, 정청래, 장경태, 찐명이야. 찐명이에요. 그러면, 찐명인 박찬대가 나온다. 원내대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거론하는 이름을 들어보세요. 서영교, 김성환, 김민석, 박주민. 이런 사람들 이름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박찬대보다는 더 중진인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경쟁도 안 했어요. 5월 3일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의 추대되다시피 하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이 돼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추미애 당선인이에요. 추미애.
육선입니다, 육선. 아니, 추미애 당선인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제 기억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2002년에 노무현 후보와 가까웠지만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자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권과 결별했던 인물이 추미애 당선인 아닌가요? 두 번째, 윤석열 당선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의 당선을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의 책임을 하고 몰아붙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추미애 당선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무현 탄핵 정국 당시에 추미애 의원의 발언을 보십시오. 자, 3월 8일입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탄핵안은 득보다 실이 많다. 자, 이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김준혁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하했다고 해서 그토록 비난을 퍼부었잖아요. 김준혁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다시입니다. 양문석, 다시입니다. 정정합니다. 양문석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하했다고 해서 그토록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십시오. 2004년 3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탄핵안은 득보다 실이 많다. 3월 11일입니다. 바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노무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날입니다. 노 대통령이 국정 불안을 부추겼다. 탄핵 표결 때 찬성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요. 박찬대 원내대표를 메신저로 보내서 조정식 의원을 꿇어앉히고 정성호 의원을 꿇어앉히고 추미애 의원의 무게를 실어줬다면 노무현 탄핵 표결에 찬성을 한 인물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 3월 12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되니까 3월 16일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핵 이후 국정 불안을 우려해 탄핵 소추를 반대했을 뿐 탄핵 사유가 틀려서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다. 그만큼 탄핵 사유가 많다는 이야기죠. 노 대통령이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을 보고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 친노 쪽이 더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깨끗했다면 나도 친노 쪽으로 갔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윤호중, 윤건영, 전재수 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인영 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의원들 노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지금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뭔가 정해지면요. 민주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옵니다. 물론 우원식 의원과의 2파전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 당선인. 추미애 당선인이 제가 좋다, 나쁘다, 국회의장을 잘할 거다, 잘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찬성이다, 반대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인물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하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국회의장은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 협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치가 중요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 추윤 갈등 아닙니까? 추윤 갈등. 오죽했으면 윤추 갈등이 아니에요. 추윤 갈등입니다. 지금도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냥 놔둬라. 땡큐다. 고맙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이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구가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여론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나올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의 관점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이 유력시 되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발언 올려주십시오. 과연 민주당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 175석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계열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단 한 명도 반대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배종찬 소장은 오늘도 내일도 파티 디마크러시, 정당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정당 민주주의는요, 정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으로 굴러가는 정치 세력은 미래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태클을 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에서도 태클을 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민주당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발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 11일 노 대통령이 국정 불안을 부추겼다. 탄핵 표결 때 찬성하겠다. 영상 지워주세요. 3월 16일 노 대통령이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을 보고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 지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유력시되고 있는 추미애 당선인의 발언입니다.